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게 이제 3천회 기념인데요. 어쨌든 1년에 한 1,500개 정도 찍는 것 같습니다. 1,500개를 찍는데, 제가 만 개를 찍고 은퇴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찍으면 한 15,000개, 15,000개 정도 찍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이제 편집 없이 수업한 걸 바로 올리고, 유료 상담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개인정보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비공개를 해놓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건너뛰는 것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보실 때, 유튜브를 보실 때는 이렇게 재생 목록을 보시고 찾으시길 권해요. 재생 목록 보면 재생 목록 전체를 이렇게 쫙 누르시면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필요한 영역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 재생 목록을 어떤 식으로 만들까를 지금 많이 고민 중인데요. 다음번에 이제 시간이 나면 대대적으로 재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00회를 찍으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제 카페입니다. 이게 네이버에다가 동아쌤 이렇게 치시면 이것도 제거 아니고 요거거든요. 이게 블로그인데, 블로그고. 블로그는 사실은 운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댓글 들고 답변 쓰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쓰고 정리해야 되는 게더 필요할 것 같아서, 카페를 누르시고, 동아샘을 누르시면, 그러면 알림, 동아샘 카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동아샘 카페를 들어오시면, 근데 카페 자체 이게 제가 2007년부터 운영했습니다. 2007년.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동화로 보는 세상이나 동화센터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요거 하나만 운영을 하고, 이제 저작권법 발효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소송 걸리고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이 Q&A 카페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퀴는 퀘션, 질문하면 앤서, 답변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공부방 운영 중이기 때문에 Q&A 공부방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걸 보실 때는 여기부터 누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 글보기, 전체 글보기. 이거부터 누르시면 전체 글보기로 누르시면 이렇게 댓글이 나옵니다. 댓글. 답글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처음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누르시면 이렇게 쭈루룩 유튜브 찍었던 것들의 목차를 편하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흑수저 공부법 누르시면 이 안에 또그 공부법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링크를 다 해놨습니다. 전체 보기 누르시고 실제적으로 공부법의 쟁점이면 이거 하나 누르시면 이렇게 읽은 거에 밑에 보시면 답글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답글로도 잘 붙여놓거든요. 답글의 목차를 보고 필요한 걸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영상 링크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쭈루룩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요. 쭈루룩 해나가시고 또 찾으실 때 예를 들어서 연표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연표들이 있으면 이렇게 제목으로 나오는 이렇게 제목으로 나오는 연표를 훑어보고 골라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 안에 파일들이 하나씩 들어있고요. 또 한국사, 국사, 역사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쭉 보다가 역사가 나오면 역사논설 이렇게 같은 제목이 나오면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 밑에 쭈루룩 답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모아서 달아놨습니다. 찾기 쉽게. 그래서 답글로 모아놓으면 이게 고구마 줄기 엿가지 듯이 쭉 연결이 되니까 찾기가 편합니다. 영문법 하면 이렇게 영문법 비슷한 게 있으면 하나를 누르시면 영문법을 이렇게 처음에 파닉스부터 쭈루룩 연결해서 이렇게 4단계인데 실제적으로 4단계 아니라 이 4단계, 5단계 해서 12단계는 이 뒤에 다안 나와요. 다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답글이 달린 게 이렇게 일정 개수가 넘어가면 네이버에서 더 이상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사이사이에서 또 찾아보셔야 되는데
요 답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문법 이것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목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8단계를 치시면 8단계 앞에 단계밖에 없어요. 4, 5, 4, 5, 5단계 정도밖에 안 나오고 뒷단계가 안 나오네요. 너무 많이 그 답글을 달아놔서 안 보이는 겁니다. 필요하실 때 수학 공식 이렇게 치시면 과목별 수학 공식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수학 공식들을 쭈루루룩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게 등급별로 보통은 다 공개합니다. 다 공개하는데 연구 등급별 전용 게시판에 보면 보통 연구진까지는 많이 올려드립니다. 요청을 하시면. 운영진에 이제 자료가 많은데, 비공개 학생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개인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저 아들, 인규 관리했을 때 파일. 한번 보시면, 이거는 대학 다니면서의 자료네요. 대학 다니면서 자료고, 인규. 그 다음에, 뭐, 유료 자료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운영진 자료에서는 할수 없이 이게 공개하면 저작권에 어겨지는 거나 학생 정리 자료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여태까지 가르쳤던 아이들 정리한 내용이나, 기출 문제에 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지고 공부를 시켰다는 것을 누군가 연구했으면 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운영진 자료도 많은데, 뭐, 과거 보낸 자료, 뭐, 아이들 학생 수업했던 자료, 그래서 전부 다. 근데 이제 저희 아들 자료도 보면, 이렇게 학교 대회를 날짜마다 이렇게 쭈루룩 써서, 이렇게 스펙 관리, 수시 관리하느라고 정리해놓은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쭈루루룩 해서 독후감 내고 이런 자료까지 다 모아놨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단상은 그제 생각들 좀 썼고 강의록은 뭐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강의했던 거 인규하고 인호 애들 생각 그리고 이제 소설 쓰고 이게 쓰고 싶을 때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지식인 답변도 실제적으로 따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네요. 지식인 답변 지금 3,000개 1년 했더니 3,000개 정도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꾸준히 해서 뭐 일정 부분 필요한 왜 했냐면 1년 동안 있었던 질문의 흐름 지식인에서 하는 교육에 관한 질문의 흐름은 다 읽고 싶었는데 내년 책 쓰면서 1년 정도 더 하면 한 6,000개 정도 답변을 하겠네요. 6,000개 뭐한 1, 2만 개의 답변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답변만 해도 몇만 장이 되는데 어쨌든 질문의 흐름을 보면서 공부법 책자들을 체크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누적되면 1년 학습 흐름이나 질문들, 해결할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책으로 따로 만들어도 좋을 법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이게 비공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865명 중에서 800명 정도가 선생님이신데요. 학생들 가르친 학생들도 이제 늦게 이제 들어오고 800명 선생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제가 이제 가르친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제 비공개로 뒀었는데 지금은 뭐 당분간 이제 공개로 뒀습니다. 공개로 두고 이 3천회 기념으로 해서 들어와서 이거 이제 한 1,000명 정도 넘어가면 뭐 1,200, 300명, 1,500명 정도 되면 이게 다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숨은 카페로 바꿀 생각인데요. 숨은 카페로 이렇게 지금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활성화시키고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생방송을 해보기 위해서 생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정도 생방송을 하고 구독자가 늘어나면 이제 생방송 일수를 이제 늘릴 생각인데 생방송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일찍 저하고 인연이 맺어서 유튜브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 이게 카페에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열어놨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이 카페 거의 모든 글 보시면 카페 소개 이렇게 내 통계 카페 관리 통계 멤버
나요 활동 보시면 실제적으로 10,100,000만, 2만, 8만 8천 개, 뭐 7천 개. 그러니까 게시글도 글도 이게 전부 다 이게 또 이제 A란 A 카페에서 이사 와가지고 이제 정리한 건데 거의 이제 제가 동아쌤 혼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 개가 넘어갈 텐데 한 15,000개, 15,000개, 2만 개 정도, 15,000개 정도 될 텐데 어쨌든 만 단위로 본인 동아쌤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사람들 가까이 뭐 간단하게 접근을 하면 피드백 해드리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아쌤 연구물 저작, 연구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뭐 가르쳤던 자료들을 저장하는 거고, 뭐 이렇게 저장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제 가르치는 직업을 하거나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세한 재료, 신뢰가 되는 사례가 되는 재료들을 찾아보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가르치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가르치는 재료들부터 은퇴할 때까지의 가르칠 때 필요한 자료, 가르칠 때의 생각들을 하나씩 이렇게 누군가는 쭉 일기처럼, 일기보다 좀 더 방대하겠죠. 정리해 놓는다면 나중에 이제 누군가는 이런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발전된 교육을 하지 않을까 해서 남겨놓는 것이고요. 뭐 굉장히 많은 이런 할 생각도 없고, 이걸 뭐 폭발적으로 학원을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카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지금 한 구독자 600분 정도 되시는데, 610명 정도 되시는데, 1000명이 되면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기적으로. 그래서 실시간으로 궁금한 걸 질문하면 답변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의 자원봉사 시간을 갖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말 궁금한 사람들한테 솔직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3천회 지금 찍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프로그램, 제가 닥줌이라는 프로그램 쓰는데 뭐 만족합니다. 남들은 글씨는 못 쓰지만 닥줌으로 3,000개를 찍고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교육이 무엇이고 교육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유튜버. 그렇죠? 그래서 공부 유튜버인데 뭐 화려하게 뭐 글자를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뭐 반짝이는 걸 쓰거나 뭐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유튜버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나가고 3,000번 찍었는데 내년 이맘때 되면 또 한 4,500번 되고, 글쎄요, 내후년이면 이제 공부법 책자가 1년 동안 이제 쓸 생각인데 완성이 되면 그렇죠? 5,000회 기념, 3,000회에서 5,000회 기념하면 구독자 초청하든지 아니면 친구들 초청해서 책 쓴 거랑 더불어서 간단하게 뭐 소소하지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때 생방송이 가능하다면 생방송을 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3,000회 기념을 찍으면서 동아생 카페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2년이 돼서 일찍 동아생 카페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받아드리고, 나중에 이거 잠글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유튜브도 하고 카페도 관리하고 이렇게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예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도움 드리고 싶은 것 뿐인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번잡하게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책 쓰는 것만으로도 바쁘거든요, 유튜브. 근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책을 뭐를 써야 되는지 연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카페는 닫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환영합니다. 들어오시면 본인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쓰시고
이 자료를 보고 싶으면 댓글을 다시든지, 댓글 계속 다시면 이거 보고 싶다고 이거 열어달라고 이러다 열어달라고 하면 제가 등급 올려드리겠죠. 근데 교사시면 잘 열어드립니다. 교사나 강사시면. 교사나 강사시면 잘 열어드리고, 아이디어 가져다가 쓰셔도 됩니다. 같이 발전하는 거니까. 다만, 어떤 걸 가져다 쓰겠다, 어떻게 쓰겠다를 얘기를 하시면, 어떤 거는 제가 책을 그걸 쓰고자 정리해놓은 거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당신도 해보시고, 저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해서 더 좋은 책이 되면 좋겠죠? 두 가지 책이 생겨도 되고. 뭐, 이런 마음이니까, 와서, 보시고, 뭐 댓글 하나도 안 달아도 되고,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많이만 보시고, 교육하시는데, 많이만 도움 됐으면 합니다.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고맙습니다.